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면서 군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전국 86개의 주요 도시에서는 안보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국민의 힘으로 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해군의 서해 수호 의지는 드높았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서해상에서는 해상 기동 훈련이 펼쳐졌고 각 부대별 서해 수호 결의 대회도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해 수호의 날 첫 정부 행사가 25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군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서해 도발을 잊지 않고 더 이상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하고 올해 첫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우리 정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한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장의 망상에서 벗어나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변화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조치로 사실상 고립 무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해 오더라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국가 수호를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뿐 아니라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은 물론 참배객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희생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특히 기념행사에서는 추모공연으로 마련된 뮤지컬 형식의 엄마의 바다가 많은 이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이후 막이 오른 7분짜리 분량의 뮤지컬 엄마의 바다. 서해 바다를 지키다 적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아들과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고 자랑스러워함도 잠시, 갑작스러운 이별의 순간이 펼쳐지고 아들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노라고 조국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내 품에 안길 것만 같은 내 새끼가 아니야. 아들. 우리 아들. 유족들은 아들. 그날의 슬픔이 떠오르는 듯 눈시울을 붉힙니다. 엄마와 아들이 손을 꼭 잡고 영혼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끝으로 뮤지컬의 막이 내립니다. 이어진 호국의 별.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를 대표하는 용사들이 조국 수호를 결의하고 굳건한 안보를 다짐합니다. 북도발 시 현장에서 즉각 응징함으로써
적과 싸우기는 정예강군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충무공의 후예로서 우리의 바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영공소의 불사조로서 우리의 하늘 한 채 침범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조국소의 영예로운 명령 가장 먼저 달려가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자랑스러운 힘입니다. 현충원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배객들은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합동묘역, 천안함 사륙용사 묘역,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국민이 또 안보 구제와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안보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피격 당시 승정원들과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의 부정장이었던 이희환 소령, 연평도 해병대 전우들도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에 참배는 더욱더 의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북한이 도발을 끊임없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올해 이렇게 제정이 되었던 것은 더욱더 국민들의 안보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맞이한 서해 수호의 날, 호국용사의 숭고한 정신과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되새긴 하루였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제1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안보 결의를 다졌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열리는 동안 서울역 광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안보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서울지역 기념식에는 서울시 안보단체협의회 회원과 주요 인사, 일반 시민과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지역 기념식에서는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고 강현구 용사의 모교인 용산공구 학생 대표가 선배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고, 선배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온몸 바쳐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늘에서 지켜보실 선배님을 위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안보단체의 안보 결의도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에 핵조선을 재배치하고 핵무장을 강구하라! 이날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안보 결의 구호를 외치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국민의 힘으로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서해 수호의 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정부 의지 아래 온 국민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북한의 지속된 도발을 끊는 범국민적 안보의식 결집의 장이 되었으면 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과 안보결의 대회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제1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해상에서는 대규모 한미연합 해상 기동훈련이 펼쳐졌는데요.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해군 장병들은 또 각 부대별로 서해 수호 결의 대회도 이어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한 해군. 해상 작전 헬기인 링스가 음파 탐지 장비인 소나를 수중으로 내려 의심 물체가 북한 잠수정임을 탐지합니다. P-3C 해상 초계기가 진입해 마린 마크라고 불리는 연막탄을 투하해 적의 위치를 표시하고, 곧이어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신형호위함, 초계함, 유도탄 고속함 등 7척의 수상함이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투입해 폭매를 터뜨립니다. 해군이 제1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NLL을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영예 사수 의지를 기리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다지고자 동서남해 전 지역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벤폴드함과 피트제럴드함도 훈련에 참가하며 수준 높은 한미연합 해상작전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한미 양국 해군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특수전 부대를 바다에서 경멸하는 대특수전 부대 작전 훈련에서 함포 실사격 훈련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만일에 있을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웠습니다. 서해 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강력한 화력으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또한 해군은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해군 전 장병들은 제1회 서해 수호의 날과 천안함 피격사건 6주기를 맞아 부대별로 응징 결의 행사를 갖고 영해 수호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제1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우리 해군 작전사 전 장병 및 군무원 총원은 영해를 수호하다 전사한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적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해군은 매년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이어가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응징 의지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천안함 피격 6주기를 앞두고 동부전선과 해역을 담당하는 육군 8군단과 해군 이람대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순진 의장은 육군 8군단 장병들에게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포함해 미사일 발사와 후방지역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시기와 장소에서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대로 주저함 없이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군 이람대 사령부에서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조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동해바다를 반드시 사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후 늦게부터 야간까지 동해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포병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훈련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고 다수의 전투기와 폭격기, 장사정포 등의 전력들이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순진 의장의 이번 군사 대비태세 점검은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테러범에 의한 항공기 탈취와 인질극을 가정해 신속하고 과감한 테러 진압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펼쳐진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 현장입니다. 공항 버스를 탈취한 테러범들이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항공기를 점거합니다. 특수임무반이 출동해 투항을 권유하지만 인질이 살해되고 협상이 결렬됩니다. 결국 요원들이 본격 투입되며 진압작전이 시작됩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기를 둘러싸고 저격수가 배치됩니다. 특수요원들이 헬기 레펠 강화를 통해 항공기 내부로 진입합니다. 격렬한 총격전 끝에 테러범은 사살되고 인질들이 무사히 구조됩니다. 테러 상황에서 인질극 발생 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구출하고 빠른 시간 내에 테러범을 진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테러범은 사살됐지만 이번엔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됩니다. 긴급 출동한 폭발물 처리반이 원격 조종 로봇을 이용해 폭발물을 이동시킨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폭파합니다. 최근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만큼 불시 테러범에 의한 폭발물 테러에 대비하여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폭발물 처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군 폭발물 처리반은 국민들께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도록 항시 출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엔 공군 8전비와 육군 36사단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 민간 의료진 등 120여 명이 참가해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최근 각종 연구를 비롯해 기업의 마케팅 등 빅데이터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국방 포럼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방관리대학원이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위중한 안보 상황이라는 공통의 인식 속에 열렸습니다. 이 워크숍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 분야를 개선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과 국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방부 정보체계 통합과와 행정자치부 빅데이터 분석과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 발표자로 나서 각각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 3.0 추진 과제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으로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국방부 정보화 기획관실은 빅데이터는 창조 국방 실현의 핵심 기술이라며 점차 활용 분야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군 기동훈련관에는 항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을 예보하고 최적의 기동 방안을 제시해 훈련 효과를 상승시키는 등 시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병영 안전 예측 모델과 인건비 중기 변동 예측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국방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와 군수 분야에도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 서비스 개선 및 정비, 보급 분야의 효율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꾸준히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 훈련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며 나아가 직면한 위험을 예측하는 등 새로운 국방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근본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의 52개국 정상급 지도자와 UN, 국제원자력기구, 인터폴, 유럽연합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안보 분야에서는 최대의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9.11 테러 이후 핵테러는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핵테러는 비록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핵물질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카이다와 같은 국제 테러 단체에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 전문가를 고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에 취임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새로운 안보 아젠다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모태가 되어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사용 축소, 핵물질 밀수의 차단, 핵테러리즘 시도 저지 등 핵안보 강화 노력이 합의되었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캐나다와 칠레 등 주요 참가국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겠다는 뜻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를 통해 세계 주요 정상들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핵물질 운송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 제3차 회의는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됐는데 위험 핵물질의 감축, 원자력 시설 방호 강화,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의 증진 등을 담은 헤이그 커뮤니케가 채택되었습니다. 헤이그 커뮤니케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35개 국은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국가별로 법제화하고 이를 국제법으로 확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핵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활용해 적극적인 북한 핵 외교를 전개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핵 확산이야말로 전 세계의 핵 안보를 뒤흔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 실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보다 명확해진 상황에서 북핵 외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외교 당사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만남인 만큼
회의 기간 동안 전방이 북핵 외교를 전개해 나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 도발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국제 공조를 다져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 등 북핵 외교 당사국 정상들이 금번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북핵 외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는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를 다져 나가는 가운데 중국과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북한 비핵화를 향한 양국의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정상회의는 강요급 회의로 조정됩니다. 마지막 정상회의인 만큼 글로벌 핵 확산의 중심에 있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북핵 외교의 힘을 보태는 유종의 미를 기대해 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네, 꽃피는 봄입니다. 꽃샘추위지만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곳곳에서 지역 축제도 많이 열리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검색만 잠깐 하셔도 꽤 많은 축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말까지 많이 아시는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봄꽃은 반가운데 고속도로 교통량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봄꽃이 개화할수록 교통량도 증가하니까요. 이번 주말은 3월 들어서 가장 혼잡한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부터 보시면 예상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에서 강릉이 3시간 40분 정도로 평소보다 30분 이상 더 소요되겠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동수원, 이 수도권 일대 정체 빠지지 않고요. 이번 주도 이 강원권 새말 부근에선 도로 개량 공사가 양방향 한 개 차로씩 차단하고 진행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북천안에서 천안 구간, 부산 쪽으로 막히겠습니다. 일요일 귀경하는 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강릉에서 서울은 최대 4시간, 부산에서 서울은 4시간 40분 정도로 최대 정체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역시 새마을 일대와 여주 부근에서 막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입장에서 안성,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서평택 부근으로 많이 밀리겠습니다. 네, 요즘 봄꽃 여행철이다 보니까 고속도로 전광판에도 안전띠 관련 캠페인이 참 많이 뜨더라고요. 네, 돈 한 푼 안 드는 보험 안전띠, 뭐 다양한 표현들을 저도 봤는데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튕겨져 나갑니다. 특히 아이들 세심하게 챙기셔야겠어요. 네, 꽃보다 전좌석 안전띠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치러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호국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하나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는데요. 국민의 하나 된 힘은 반드시 북한 도발을 끊어낼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